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구경민입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를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손님들을 접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탈한 하루를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주고 그때부터 신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항상 와서 꽃을 만지고 있어요. 제주도 새로운 곳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게 꽃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다가 관심이 생겨서 배우게 되었고, 마침 신랑이 와인바 할 만한 공간을 찾았다라고 하길래 그냥 덥석 물었죠. 그러면 거기 작은 공간에서 나 꽃집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낮에는 꽃집과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녁에는 와인바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간을 나눠서 여러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이제 여러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공간, 저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나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 생김으로써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회사에 그냥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되나? 예쁜 꽃을 매일 볼 수 있고 꽃향기도 매일 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꽃으로 제가 대신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온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My father loves my mom.
Let me tell you what she means to me. Like a tall glass of lemonade. When it's burning hot.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잖아요. 일단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뭐 부딪히는 일도 없고, 대화할 시간이 솔직히 일하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다르니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니까 대화를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부케 작업 중이에요. 웨딩 촬영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찾아보시고 오시겠죠? 그냥 제 꽃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시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아침부터 사장님 피드 보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꽃이 제 꽃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주문한 꽃이더라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래오래 꽃집 오래오래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꽃을 선물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 꽃, 선물 받는 꽃보다 그 꽃을 선물하는 마음이 더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꽃을 사러 오는 남자분들을 보면 더 멋져 보여요. 그래서 더 예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꽃을 크기와 가격에 상관없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주는 큰 힘을 가졌구나. 그리고 꽃 한 송이로 마음에 전하는 일은 어렵지 않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꽃이 주는 힘은 크구나. 이걸 제일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기념일은 그 자체로도 특별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꽃다발이 더해져서 그 날이 정말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1년이 지나서 또 그 기념일이 돌아왔을 때 또 제가 만든 꽃을 선물을 받는다면 저도 기분이 또 좋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제 꽃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하게 꾸미지 않고 제가 쓰는 색감, 뭐 포장법, 그냥 그런 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닮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꽃을 하고 싶습니다. Talking about the pink skies, I think our hearts are starting to show that it's better you and I under pink skies. Underwear, I kinda care what I'm looking for.
첫 도경을 만났다. 주렁주렁주렁.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예, 예, 예. 동장님이신가요? 번호 맞나요? 예. 예. 저 처음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들 박민근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 다 이야기를 하고 귀가를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주방 기구하고 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여행을 시작하시죠. 일단 점심부터 먹읍시다. 그리고 돌짜장 중짜 하나랑요. 형님은 짜장면을 주로 먹어요? 짬뽕을 주로 먹어요? 짜장면. 짬뽕 먹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적당히 해라. 아, 찔이다. 나 또 났다. 탕수육 캐비세 부재. 양반 다 흘렸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하나랑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럼 라지 두 개. 라라라라라. 이야. 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 야생에서 슈토기역을 만났다. 주렁주렁주렁. 차 문이 잠겼어. X랑 통화하다가 이찌네. 보험사에서 온 데 25분 걸린답니다. 이거 죽을 것 같아서 들어갑니다. 저희 잠깐. 죄송한데 저희가 차가 잠겨가지고 보험사를 불렀는데 25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와, 슈토기역 엄청 뜨겁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 와우. 어우, 이거 시베리아 돼 있네 여기. 아, 근데 그 길 진짜 이쁘다. 이 화면으로 담기는 게 대박이다. 아, 신발도 있는데요. 아, 그래? 네, 두 짝 있습니다. 두 짝. 도착, 도착. 도착, 도착.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장 매장. 어쨌든 허락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저쪽이고. 와, 나 여기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운전 실력 두 배 되겠는데? 와, 나 여기가 이런 데까지 차 끌고 갈 줄 몰랐다. 이렇게 한번 돌게 좀 돼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돌게 좀 돼가지고.
둘레길이 저렇게 나온대요. 크레인 있고 지금 하고 있네. 예. 요 과자 맛이 좀. 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대대대정 쪽에 여 끝까지 올라와 가자. 드라이브쇼. 네. 뒤 한 번 안 돌아보고 떠나가시는 쿨한 뒷걸음. 자, 하나, 둘, 셋. 와, 쏜다. 큰일 났네. 와, 이거 다 넣으려면, 근데, 진짜. 어쩐일이고, 이거. 불 켜니까 바로 모여드네. 아니, 이거, 이렇게 날아다니면. 음식 하는 순간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와. 벌써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지금. 수영하고 계시. 두 번째 분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안 된다. 철수! 철수. 아, 안 돼. 안 돼. 아니, 지금 세팅했는데 다. 짜증나. 짜증나. 다시 또 다 넣어야 돼. 짜증나. 칼은 어디 있을까? 칼이 없으면 어쩔 수 없가위. 저만 하면 하겠는데. 누가 보면 양파 튀김인 줄 알겠다. 진짜로. 선생님 혹시 이거 빈대떡인가요? 양파 까는 거 저거든 해야지. 부침가루 더 넣고. 삼겹살은 에이 보리바이리다. 뭐 안 들어간다 물배. 오늘 진짜 농담 아니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야 너 무슨 물로 고기 켰냐? 아 따뜻한 물 안 나와서 찬물로 그냥 샤워 했는데. 야 근데 이불 이거밖에 없나? 예 이거밖에 없던데요. 오곡동 해관에서 자고 나오는 길, 지금 우리는 군북역 폐역으로 가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 또 어떤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까? 내 이름은 슈타! 내 이름은 동글! 사고를 몰고 다니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질문! 파워 액션! 아, 와 여기 잘 됐다. 여기 분수대인가? 메마른 분수대 운동이나 한번 할까요? 아, 예쁜 몸매를 갖고 싶으십니까? 아,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예쁜 몸매를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49,900원 49,900원. 이봐 연꽃 대박이잖아요? 이런 감성 어때요? 너무 좋은데? 이게 뭐지? 낮 2시가 되면 향촌동 경상감영공원 길에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듭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동성로거든요.
이곳에 음악이 울려 퍼져요. 음악이 있는 곳엔 춤이 있죠. 춤은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사교춤이라고 다를까요? 전국에 이런 종로가 있는 감영공원이 있는 이런 곳에 성인택 소위 말해서 카바레가 있거든요. 옛날 말로. 그러면 전국에 수십 수백만이 이 춤을 즐기고 있어요. 전국에 500개 이상의 성인택이 있고요. 대구 경북에만 9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인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춤바람, 제비죠. 남편은 사우디 가는데 부인은 장가방 맡기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 항상 그런 고발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인식으로는 이 사교춤이라는 게 굉장히 부도덕한 거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다 전 국민이 하게 된 거죠. 거기 왜 그래 됐을까를 이제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닥발은 춤 장르 중에 제일 밑에 있는 파생된 파생 상품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기본은 지르박, 블루스, 트로트 요 세 개의 춤 장르가 기본이고요. 요걸 마스터하고 요기 춤의 응용 동작으로 새로운 장르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따닥발입니다. 해방 이후로 이제 미군들이 들어왔죠.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들이 유럽에서 춤을 췄어요. 그들끼리. 그 지터벅이라는 춤을 췄거든요. 그 지터라는 뜻은 어지럽다는 뜻이고 벅이라는 거는 벌레라는 의미인데 벌레 두 마리가 어지럽게 먼지를 내면서 둘이 돌고 있는 모습을 유럽인들이 표현했는 게 지터벅이에요. 그러니까 지터벅이라는 이 춤 장르를 이름을 명명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야 이거 무슨 춤이야 물어봤을까요 우리 조선인들이. 걔들이 지러벅 영어로 지르박, 지르박, 음차로 되지 않았을까? 예. 사교춤의 시작은 고종이 시작했죠. 고종이 그 오스트리아 그 여성한테 그 여성분이 커피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가베 뭐 이래가지고 그분이 고종한테 보스턴 왈츠를 가르쳐줘요. 왈츠춤을 배우는 거죠. 그것도 사교춤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리고 귀족들이 이제 먼저 시작한 거죠. 귀족들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의 이제 엘리트들, 소위 말하는 이제 유학생들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유학을 가서 공부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 놀이문화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교춤을 배워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카페, 지금 말하는 카페에서 춤을 추고 서로 이렇게 사교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국가에서나 언론에서나 안 좋은 시각으로 계속 그 사교춤을 추는 사람을 시각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가정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좁은 방에서 서너 커플이 전축을 틀어놓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지터벅이라는 춤을 추는 거랑 지르박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큰 동작으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좁은 방에서 서너 커플이 춤을 추게 되면 그럼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일자 스텝이에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대구, 대전,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일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전하지 않고. 그럼 일자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죠. 이 춤 장르는 국가가 못 추게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장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지루박은 시작은 지트벅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만 가지고 왔지 춤을 추는 동작이나 스텝은 우리나라에서 100%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향촌동에 있는 소위 말해 성인택이라고 하죠. 시작은 콜라텍에서 시작했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형님 누나 하는 그 힙합 클럽에 자꾸 이렇게 가가 술 먹고 이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휴게 음식점으로 해서 콜라텍을 만들어줬어요. 너가 콜라 마시면서 건전하게 너가 추고 싶은 춤을 춰라 해서 만든 게 콜라텍이잖아요. 그게 이제 각 학교마다 춤 동아리들이 많이 생기고 문화 저변으로 생기면서 이 친구들이 여기를 더 이상 오지 않게 됐어요.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10대들이 노는 공간에서 60대 이상 노는 공간으로 바로 전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콜라텍에서 성인텍으로 바뀌게 된 거죠. 당연히 운동은 당연히 되고요. 지루방만큼 이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 대표적인 춤이 아니에요. 굉장히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격이 있는 그렇게 출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추는 사교춤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장르가 저는 지루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루박 빼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장르 있으면은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동네를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분들이 왜 이래 이걸 좋아할까 해서 시작해서 이걸 조금 더 춤, 놀이문화 이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가예요. 춤이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살 수 있는 길이고 이분들도 살 수 있는 길인데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획하게 된 거죠. 한국 최초. 제가 제일 꿈꾸는 게 그 어르신들은 춤을 추고 그 춤을 추는 사교 댄스 지루박이나 블루스나 이 음악이 지금 80년대 이후로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춤을 잘 출 수 있게 새로운 음악들 요즘 젊은 친구 EDM, 일렉트로닉, 뭐 힙합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조금 가세를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거기에 노인들은 또 춤을 추고 또 젊은이들은 그 템포에 맞는 춤을 또 그러니까 그래서 신구가 조화가 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지루박도 하나의 장르니까요. 지루박 경연대회 열고 그래서 서로 자웅을 겨루고 거기 우리 음악이 또 가세에 가서 춤을 더 신나게 출 수 있게 음악도 가세하고 그리고 우리도 또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음악을 만들면 춤을 더 신나게 출 수 있을까 우리도 고민하는 거고 문화는 그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왕호 전축국전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독특한 보이스를 가지고 계시는 김상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10대 가수 김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레코드실을 한번 보시지 않습니까? 소감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대단합니다.
이게 1959년도부터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서울 제일... MBC 보다도 우리가 2년 앞섰어요. 아, 네. 네. 야, 놀랬습니다. 네. 그 부산에서 이렇게 레코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예. 아이고 격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김상진 샤면은 팬들도 많으시고 또 명곡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첫 곡으로 네. 김상진 씨의 그 데뷔곡을 좀 선사해서 모시는데 네,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 데뷔곡이 네. 그 1969년도에 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라는 이정표 거리인데 여기 오늘 김상진 씨의 자켓이 지금 저희 방송에 넉 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예. 네. 그 이 모습이 1969년이면은 41년. 50년.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야, 50년 전에 나온 곡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 김상진 씨의 모습이 말씀이죠.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 지금도 감사합니다. 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우선 말이죠.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얽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죠. 1969년에 김상진 씨의 데뷔곡이 되었습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 보시죠. 김상진 씨가 어떻습니까? 이 LP로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정표 없는 거리가 네. 원곡은 그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네. 새롭게 편곡을 해가지고 네. 아주 삼박하게 그렇게 네. 들어보셨습니다. 네, 네. 예. 이정표 없는 거리가 제가 그 1969년 데뷔곡이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 이 취입을 할 때 그 녹음실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네. 그 가수들이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고 뜹니다. 그러겠죠. 네, 네, 네. 하여튼 뭐 연습을 제가 또 많이 하고 네.
이정표 거리를 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부분에서 또 제가 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예. 이리 갈까 하는 이 작품이 예. 제가 만들어서 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특이하다는 그런 평이 있잖아요. 가요를 평론하는 분들이 아주 그 김상진 씨는 아주 특이한 보이스를 갖고 있는 분이다. 네, 그래서 이 노래 네. 그 많이 나왔을 때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부분을 흉내를 낸다고 많이들 그래 그 대중들이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이정표 없는 거리 이 제목을 들으면 말이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서울에서 그때는 그 개그린 그 그레이하운드라고 아, 개그린 고속버스가 있었습니다. 아, 네네 개그린 버스. 그걸 타고 네. 내려오시면서 천안 정도 오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경상도 되고 네. 전라도 되고 충청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이 고속도로 차 안에서 네. 고속버스 안에서 작곡을 하신 거랍니다. 아. 이정표 문거리가. 그런데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 제가 처음 이야기. 받았을 때 너무 네. 좋았습니다. 아, 네. 아 이거 무슨 이런 좋은 곡을 이렇게 주셨구나. 아니 저희들이 말이죠. 예. 5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가사가 참 좋거든요. 그 노래도 참 좋아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게 많잖아요. 야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아니 차라리 돌아갈까. 네. 아까 저 조금 부르시다 말았는데 어차피 뭐 한 소절 조금만 불러주시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도 돌아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보이스가 김상진 씨가 1970년 초에 MBC 10대 가수가 예, 되셨죠. 그렇습니다. 71년도, 2년도, 3년도 네. 이렇게 세 번 MBC 10대 그러니까 뭐 아주 크게 고참입니다. 네. 아, 세월이 빠릅니다. 네, 네, 네. 5만 장이 팔렸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여름인데 네. 이 5만 장이 나가놓으니까 그냥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예, 그때 당시 잡지에서도 난리가 나고 네. 예, 막 달라 박스락하고 막 이래 했습니다. 사실은 이 첫 곡을 내면서 바로 대히트를 한다는 것은 여간 행운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원체 이 곡이 또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그렇다면 출세작이거든 이 곡이. 예, 가수분들이를 보면은 뭐 네. 가수 생활을 무명을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많은데, 네. 저는 뭐 나오자마자 그냥 이 노래가 그냥 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가수가 되는 바람에 바로 그냥 서울로 네. 갔었죠. 고향이 부산이시죠? 예, 부산입니다. 네, 부산 어디입니까? 부산은 그 국제시장 네. 109. 그래서 본적이 신창동 4가 49번지 이야, 그렇습니다. 국제시장 쪽이 네. 본향이시군요. 예, 예. 네, 네. 제가 앞서 소개할 때 정말로 개성 있는 보이스,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게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음색이 그 당시에 그 여성스러운 소리. 네. 아 이분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할 정도로. 라디오만 네. 듣고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예.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래서 여성 얘기를 했다 카네. 예, 여성 팬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예, 예. 예, 정민섭 씨가 그 픽업을 하시다면서요. 부산 모 학원에서 이제 네. 처음은 기타를 배운다고. 네. 기타를 치다가 이제 노래도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 학원하고 우리 그 작곡가 정민섭 씨하고 이렇게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신가수 네. 발표를 하러 네.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 노래를 들어보시더니 야, 이 음색깔이 참 특이하다. 아. 그래서 내가 곡을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갖고 이제 노래가 이정표 없는 거리 네. 됐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대개 그 음성이 맑고 굵고 뭐 이런 보이스인 것 같은데 근데 아주 그 저음 가수분들 저음 뭐 이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주 그 특이한 보이스 아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성스러운 보이스 그러니까 아마 정민섭 씨가 유명한 분이 야 이 친구 크게 히트하겠다 아 적중이 됐군요 예.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한 19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8살 19살 예, 예. 야 정민섭 선생님이 네 담배를 워낙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밤새도록 편곡을 하실 때는 담배가 입에서 떨어지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셨군요. 폐암으로 네. 그때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분이신 분이 그 양미란 씨 아닙니까? 예, 양미란 씨. 그리고 따님도 아마 가수가 있죠? 정 여진 씨라는 분이? 나랑 내롱 하는 그 노래 불렀죠. 정민섭 씨가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고 부인 양미란 씨도 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양미란 씨는 이 골수암으로 어떻게 그렇게 일찍 세상을 또 네. 떠나셨어요. 네. 네. 좀 아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노래는 뭐 영원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정표 없는 거리 데뷔곡을 여러분께 선사해 드렸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오래간만에 그 부산 MBC에서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 부산 MBC에서 김상진이를 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서울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또 활동을 해가지고 이정표 문거리가 전국에 이렇게 히트가 된 겁니다. 네. 빠질 때 빠져라. 열받는다. 조금 생각 좀 할 걸. 그 친구들은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다. 킹 받는다 아세요? 큰 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와 딸. 딸과 아빠가 함께 옛날 텔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괜찮으셨죠?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괜찮았죠? 아빠 말대로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방학을 맞아 봉사활동을 나온 충남대 학생들이 찾아오면서 마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투른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고추를 따는 학생들의 얼굴엔 땀방울이 송이송이 맺혀나옵니다. 농번기 때 힘드신 우리 농민분들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드리고자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을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 등에 버려진 농약병을 비롯해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방치됐던 길 옆의 잡초를 제거해 마을은 한결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됐습니다. 예초기로 풀을 깎네요. 우리 농할 때는 예초기는 구경을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농활 많이 가보셨어요? 농활도 갔고 이 농활 가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으는 일도 해봤고요. 데리고 이제 가기도 했고 저희가 갈 때는 이제 86년, 7년, 8년 막 그렇잖아요. 네. 농활을 가는 게 힘들었어요. 이제 정부에서 농활을 가면 의식화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해서. 네. 농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의식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게 경찰이나 이게 못 가도록 막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두메산골에서 살았거든요. 네. 농활을 가서 논산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갔더니 저희는 지게를 지고 미역도로 이렇게 그 일을 했는데 탈곡을 할 때 발로 이렇게 밟거나. 네. 무슨 탈곡을 하는데 콤바인이 와가지고 싹 하고 막 하는데 거기 무슨 농활을 해서 야, 마음 같아서 우리 동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농활을 와서도 우리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거요. 아니 시골에 와서 부모님도 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 할 게 없는 거 너무 기계화가 잘 돼 있고 농활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가본 친구들이 몇몇 있긴 한데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농활 가면은 연애를 할 수 있다. 제가 들고 다음 연도에 나도 한번 농활을 가볼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농활이 없어졌어요 그 뒤로. 근데 뭐 남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니 우리는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가면 이런 생각을 보다고. 나만 해도 근데... 술만 마셨나 봐. 왜요? 저 반성해. 저는 농활 갈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까지 정권은 그것을 모든 책임 전가해왔고 다시 한번 좀 천명하고
현 정권이 확인시킨 저희 불식시키는 현 정권에게 결코 민주의 의지가 손톱. 중대 총학생이. 어 뭐야 저거? 전대협 얘기였구나. 아 전대협 하면 지금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생소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전국 그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전국의 그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대협이라고 했죠. 전대협. 아. 전대협이면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그 조직인데 충남대학교에서 행사를 한 건가 봐요. 출범식을 아마 저 때는 전대협 출범식을 할 때가 보네. 지금 아까 미팔군 대전이전 반대 프랜카드도 잠깐 지나가네요. 그 수도권에 있던 그 미팔군이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막는 거를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 시위를 했었거든요. 저 자리에 계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저 자리에 있었죠. 찾아봅시다. 우리 아버지의 저기. 맞죠. 맞죠. 머리숱이 많으셔. 장발이셨어. 이 당시가 이제 87년 민주화 항쟁 그 즈음이기 때문에 6월 항쟁 즈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학생들의 그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그 해에 이제 6월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1987에 나오는 호원 철폐,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그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열리는 이제 대학생 대표자들의 축제이자 조직 결성을 하던 때니까 되게 이제 즐겁게 모였죠. 영화에서만 봤었던, 교과서에서만 배웠었던 1987, 뭐 6월 항쟁, 호원철폐, 독재타도 뭐 이런 거. 아빠의 그 생생했던 그 대학생의 삶이 고스란히 그 안에 있었던 거네요. 아니, 이런 모습을 얘기 들은 적 있었어요? 저도 이런 얘기 듣는 걸 저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아빠가 저거를 했던 거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더 뭉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나오면 딱인데. 대학이 차량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여유 있는 경제 사정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차량을 소유한 대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부심. 비교적 캠퍼스가 좁은 사립대학에서 주차난이나 통행 불편, 수업 분위기 저해 등 차량으로 인한 부작용이. 저는 집이 공주고 그러니까 이게 통학을 하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실 거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화났는데요. 차 갖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친구들이 차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대학교 때 학과 선배들도 차를 이렇게 타고 오시고 그리고 저도 그 로망이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운전면허를 봤었어요. 그때 로망이 애들을 렌트를 해서 얘들아 타 바다 보러 가자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은 차가 있어요? 아니요, 전 차는 없는데 장롱면허가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언어가 대학생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전대 국문과 박문성 교수가 조사한 결과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모두 410여 종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성과 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성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제 생각에는 그 언어를 사용으로써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시험 정보를 뜻하는 족보나 대리 출석을 뜻하는 대타라는 학업과 관련된 언어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출기나 PC통신과 관련한 숫자 언어도 67종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언어 사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은어를 웬열? 사용하는 이유는 끼리끼리 어울리게. 은어 문제는 늘 세대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퀴즈 한 번만 내줘요. 지금 요즘에 쓰고 있는. 요즘 쓰고 있는 거 저도 못 알아듣는 게 많긴 한데 제가 아는 거는 뭐 낄끼빠빠 이런 거. 이건 우리는 아니까. 우리 아빠. 아시래요? 아빠. 낄끼빠빠. 끼리끼리 빠빠빠? 낄끼 웃으면서 뭐 빠빠 뭐 이런 뜻. 낄끼빠빠가 사실 저희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조금 생각 좀 할 거야. 요새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킹 받는다 하세요? 아, 이거는 배웠네. 이건 배웠어요. 네. 네. 우리 아빠 아빠. 열 받는다. 오. 이또 대충. MG 공감 능력이 1% 상승했습니다. 아, 역시 네. 반모 아세요? 반모? 두부 반모? 어, 두부. 반 모임? 반 모임? 어? 그... 아, 반별 모임? 반말 모드라고. 우리 이제 반모하자 이렇게. 아, 열 받는다. 아빠도 오늘 특히 예전의 영상들 보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보는데. 오늘 아빠의 또 옛 추억들 그리고 또 딸이 여기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어, 와야 되겠네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